채소값이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와 양배추, 시금치, 적상추, 오이 등 전국 평균 도매 가격이 작년보다 50% 이상 떨어졌습니다. 이번 겨울철 날씨가 작년보다 따뜻해 채소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야채류 가격이 급락하게 된 겁니다. 이에 따라 채소값 극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대형마트 3곳은 오는 13일부터 채소류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. 천지TV 서유심입니다.